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백 기도하시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 동안 두려워하지 말며 현장에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알고 살리는 자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산것 하나님의 영광, 내가 받은 것 있으면 알고 모르고 주은자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영생 주시고 작정된 자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이신 참된 힘을 얻는 성삼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천년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받은 자여 237 나라 치유와 영적 서밋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위해 겸손하게 결심하여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음을 확신 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존재와 영적 문제와 영적인 축복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풍성히 깨닫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만 말하며 현장에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는 영적인 전쟁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 14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에 14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비와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제목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다니엘에게 준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그 현장에는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문제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그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바사왕, 페르시아, 이제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세워지는 이 장면입니다. 그 배경입니다. 고레스 왕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해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이방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때 이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이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음이라.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닥칠 큰 전쟁에 관한 것을 이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새 1회 동안을 슬퍼하며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큰 전쟁과 고통과 위기와 환난을 당한다는 이런 환상을 듣고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20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렘넌트는 정말 이 지도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정말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또 가정에서는 또 가정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는 현장을 위해서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전도자라는 거 다시 한번 다니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전 237 나라를 향한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면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많이 여겨져 왔습니다. 다니엘이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사절에 보니까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영적 서밋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또 이런 이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요 힛데겔 뭐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서밋인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서밋,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 현장을 놓고 또 특별히 우리가 내일 만날 사람 중에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미리 다음날 스케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이런 힛데겔 큰 강가 같은 그런 하나님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서밋의 시간과 이런 장소를 항상 우리의 규례로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도 문밖 강가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무스바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러면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서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천사가 또 주님이 기도하는 영적 섬이신 다니엘에게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루만져주고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또이 성령으로 역사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우리는 승리한 이왕 되신 그리스도 또 우리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 보장된 그 그리스도의 이 직분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확신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은총, 어떻게 보면 또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 가장 큰 은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부활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억만죄악에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 자녀요, 영적 썸이시요, 전도자라는 거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내 자신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우리 성도, 우리 한분한한 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교육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군 선교사들, 치유의 증인들,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한 영혼이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기도할 때, 결단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현장을 향한, 죽어간 영혼을 향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가 정말 이 언약 잡은 영적 싸움이신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비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천사가 또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또 방해하는 사단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그 어떤 이 사단의 방해도 우리가 알고 대처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섯 가지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 그러면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으므로. 여러분 정말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또 사단이 사람을 이용해서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 상태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름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새 힘을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하시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교회에서 우리 성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온네스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영적 사실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현장을 위해서 이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서밋의 지도자의 확신 갖고 더 큰 승리의 싸움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래서 2, 3, 7 나라 살릴 그런 큰 그릇을 준비하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누구야 자기 이름 누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총을 받은 동호야 여러분 정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러면서 아무리 사단이 막아도 미가엘 천사장이 천사가 우리를 돕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와 큰 재앙을 미리 알고 미리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2, 3, 7 나라 살리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8월에 WRC 끝나고 이 8월 달에 8월 8일부터 바누아트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요. 열 오시아니아 14개 나라 섬의 지도자들, 대통령, 총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준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이 왕들에게 계속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오시아니아 14개 나라 이후에는 아프리카 70여 개 나라 그 이후에는 동남아시아 그 이후에는 이제 선진국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했습니다. 이런 큰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향한 중요한 이 각 나라 지도자 왕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8월에 있을 오시아니아 특별히 바누아트 집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이시 바랍니다. 그 한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의 왕을 대통령을 살리는데 이제는 각 나라 왕을 살리는 그런 축복으로 각 나라 살리는 2, 3, 7 나라 살리는 그 절대 목표가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인 것 같지만 절대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처 보겠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선교대 일강 메시지인데요.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열 가지 발판을 갖고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 선교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했습니다.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전쟁은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누가 왔습니까? 주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왔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루는 그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론 읽겠습니다. 전 세계 절반의 나라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의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마저 분열된 모습을 세상에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교는 이러한 재앙 현장을 향한 흑암 세력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자, 올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목사와 선교사입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때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을 해결한 것도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포로, 노예, 속국된 현실을 바꾼 것 역시 이 복음을 전달하고 회복시키는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 올인하자 이스라엘이 놀라운 응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순교자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올인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산업인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중직자와 산업인에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할 응답을 미리 주셨습니다. 사탄을 완벽히 압도하여 무릎 꿇게 만들 영적 힘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이 그들을 통해 영원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천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와 선교사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산업인 중직자들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때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이 주신다 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시설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라는 약속된 응답을 붙잡고 24시 기도에 올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사람들에게 237 나라 살릴 성전을 짓는 응답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237 나라의 모든 현장에 RTC와 학사를 세울 축복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우리는 전도, 선교, 이 교회 존재 이유,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전도, 선교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광수 목사님의 오력과 성령이 충만하시고 또 미르 바누아투 집회를 위해서 14개 나라 오세아니아 섬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이
왕들,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또 7월 7일 있을 우리 집중 신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현장이 전도자를 훈련시키고 또 중직자를 또 교육자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 정말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책으로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 신학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각 기관 부서 또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전송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신 절대 미션을 또 깨닫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영적 서밋의 시간, 장소를 갖게 하시고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 또 교육자 부부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이 목회자 교육자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계속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신 평안과 강건함으로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전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에 올인한 목사와 선교사 산업인 또 시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민족 살릴 성전, 또 렘넌트 살릴 성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기도의 성전이 될수 있도록 되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7 센터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7월 7일부터 있을 집중신앙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바누아투, 오세아니아 왕들과 대통령들과 또 지도자들 또 하나님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천년의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237 나라 치유와 영적 서밋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에 겸손하게 결심하여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음을 확신 갖고 복음 전하게 하옵시고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축복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풍성히 깨닫고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만 말하며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갖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전성도들 되게 하시어서 현장에 내가 가는 현장에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고 양육이 되어지고 또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교회와 제자와 파송까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신주 역사를 통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이시여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여 지도자의 축복을 드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에 대한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알고 복음 전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중직자, 교육자, 렘넌트들과 선교사님들과 렘넌트 선교사, 군선교사 또 지위의 증인들을 위해 또 새벽기도 팀 위해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